철학이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절대 합을 가치가 많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지금 예. 오늘 사 이제 예. 선생님 말씀 듣고 왔는데. 예. 덩 하면은 먼저 덩을 분별하고 구를 먼저 그 전 것을 갖고 가야 해요. 덩 이렇게. 이렇게. 파 이렇게 먼저 구를 갖고 간다. 덩 이렇게. 물론 예비박이 아니요. 딱 절대 떨어져야지 되지만 예비 저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을 하냐면 다음 박을 위해서 예비를 하고 있어야 돼 늘. 왜 그렇기 때문에 그 저기 이 앞에 박은 다음 박을 위한 예비를 하고 늘 있어서 다음 박을 이렇게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 늘. 예? 그렇기 때문에 아홉 박을 쳐놓고 왜 안 노냐? 아홉 박을 쳐놓고 이 북이 내려가서 다음에 합을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 우아하게 이렇게 해서 한 품새로다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이렇게 하고 내려와갖고 해 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응? 열하나 열둘 해갖고 세 박이나 무려 있어. 세 박이나 무려 있으니까 아홉 박 쳤으니까 치고 내려와서 지 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굉장히 긴장되어 있어. 예, 그러고 그렇게 하면 망가지고 호흡이 망가져서 안 되고 소리에 대한 매너도 아니요. 그러니까 아홉을 다섯, 여섯 했을 때 이것도 아홉 방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어야 돼. 일곱, 여덟이 가도 아홉 방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니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할 때 이게 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게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둘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앞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우아하게 폼을 잡아주면서 내려가서 딱 치기 좋게 힘이 가격하기 좋게 딱 이렇게 돼줘야 돼. 그런 다음에는 또 그냥 임팩트 있게 그냥 또 땅이 그냥 기가 막히게 땅 하고 나와줘야지. 어떤 소리나 다 땅을 치면 안 되는데 어떤 것은 물려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엇박으로 물려 들어가야 될 것에 그냥 땅 쳐버리면 그냥 숨이 그냥 칵 막혀서 죽어. 그러니까 소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땅 쳐줄 때도 있지만은 그놈을 땅을 알아보고 약하게 갈 때도 있고 덩을 생략할 때도 있어. 우선 우리가 기초를 배울 때는 덩을 생략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어. 노래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덩을 생략을 하겠어? 그러나 일단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모든 덩이 그냥 다 힘차게 막 가지는 않지만 일단 기초를 배울 때는 덩을 힘차게 올려주는 겁니다. 시작 신호음이니까 갑니다. 제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호성님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손목이 위로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해갖고 빗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가지 말고 약간 이렇게 벌려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려면 손목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줘야 그쵸. 저쪽으로 바깥을 향하여 안쪽으로 말고 그게 좋네요. 그게 좋아요. 바깥으로 향하여 바깥 이 손목이 바깥을 향하여 그렇죠. 예 바깥을 향하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져야만 이게 편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장님? 그렇죠? 이래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렇게 기대지지요. 이렇게 이렇게 북의 의지에서 기대집니다. 그리고 다섯 이제 일곱 여덟 일곱 열 11, 12, 하나 이렇게 가야 돼. 아셨죠? 다시 시작! 쿵쿵 따쿵 따따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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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쿵쿵 쿵쿵 쿵 분명하게 요놈하고 요놈이 딱 떨어져야 돼. 같이. 다시. 다시. 그냥 검을 들어서 촥 내려치듯이 촥. 근데 이제 넘도피 않고 눈썹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가서 내려온다 생각하고 이렇게. 자, 보셔요. 눈썹 정도 폭이 북채가 다시 다시 요 높이도 중요해. 다시 다섯 여섯부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악센트 위치는 달라져. 왜냐면 이 중머리는 지금도 제가 굼 하는 것을 보셔서도 알겠지만은 덩궁 따궁 따따 궁궁 척 궁궁궁 이렇게 갔기 때문에 악센트가 둘씩 짝을 지어가는 느낌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둘씩 나눠서 갑니다. 예. 둘씩 나눠서 가고 듀플 개념으로. 근데 이 중동머리는 트리플 개념, 트리플 개념, 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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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궁, 낙궁, 낙궁, 적궁 이렇게 갑니다. 같은 저기 뭐야 구성을 가지고 악센트 위치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예? 리듬이 조합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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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따라 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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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간다 이거예요. 이게 단순히 속도만 빨라진 것이 아니에요. 중물이 속도만 빨리 하면 중중물이다 아니고요. 그 악센트 위치가 음악 구성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중중머리는 국거리처럼 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삼박계는 이렇게 묶어줘야 돼. 아셨죠? 갑니다. 자, 그러면 중중무리 시작. 12박 개념인 거야. 4박인데 12박 개념임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저기 척처럼 그 구박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아, 이렇게 돼요. 중중머리가 빨리 되면은 저기 뭐야 자진머리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이 척에 해당하는 그 딱이 있어요. 자진무리. 근데 다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이 자진무리에 뭐든지 다 그냥 거기 그 척을 해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게 딱을 해주는 게 아니야. 자진무리는. 생략을 해도 돼. 그것을. 그것을 때에 따라서는 쳐주고 때에 따라서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엄격하게 중무리나 중중무리처럼 그 아웃박 개념을 살려서 안 쳐도 돼. 살아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없어졌어. 저기가 그게 빠르다 보니까 그놈을 다 살려서 해줄 수가 없어. 어쩌다 보니까 그것이 그때그때 리듬볼에 따라서 그 딱이 들어가는 위치가 변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겹박으로 치는 것은 이거는 겹박으로 치는 거는 하나씩을 생략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덟 개를 치지만은 저기가 하나씩 생략이 되어가지고 네 개는 생략이 된 거야. 열두 개 중에서 겹박으로 치라 하면은 그 네 박이 생략되어 버린 거야. 그러고 둘씩 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 패키지 셋이 네 개 뭉쳐서 됐다면 그 세 개에서 하나씩이 빠진 거예요. 접박은. 그니까 딴, 따, 딴, 따, 딴, 따, 딴, 따 하면은 그 12박, 그 짧은 그 12박 중에서 하나씩이 빠져가지고
그게 쉼표로 들어갔어. 쉼표로 들어가서 결국은 열두박이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를 딴따딴따따따따따 갔다. 앞에 이렇게 길면서 뒤에 짧고 딴따딴따딴따따따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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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그러면 이제 종머리부터 중종머리 한 번만 훑고 우리 후손님 네. 오늘 네. 숙대머리 오늘 훑으시라고 오늘 하는 날 예약한 날이 그러면은 한 번만 훑고 한 번만 훑고 인 숙대머리 네. 들어가 봅시다 인 씨 딱 Yeah.